양동근, 아내 박가람과 황야, 임신, 출산, 오렌지 트램. 양동근이 이혼 위기를 겪었던 당시를 고백했다. 7일 방송된 MBC 교양 프로그램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가수이자 배우인 양동근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양동근은 아내 박가람과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4년 열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5년 결혼 생활 도중 임신과 출산, 양육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혼 위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가람은 첫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다. 목디스크가 그때 처음 발병이 됐다며 또 남편은 나를 위로해 줄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몸은 아프고 결혼 생활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동근은 과거를 회상하며 아니 지금 우리가 애를 낳고 이제 살아야 하는데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참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싫다고 하고 다 짜증만 내고 싸우려고 하지? 나는 이해가 안 갔다면서 아내의 힘듦의 크기를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거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양동근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그 채널을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박가람 또한 내려놓았다. 내려놓으면 술술술 가는 건데 내려놓기가 어렵더라고 양동근과의 결혼 후 위기와 극복 과정을 털어놓았다.